다들 지내셨나요? 하루 동안. 네. 원래 평일은 무조건 제가 방송하는데 방송 안 하니까 좀 약간 어색하셨을 수도 있고. 근데 오늘 뭐 어제 쉬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가끔씩 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. 저도 그래서 가끔 쉴 생각입니다. 생각보다 너무 괜찮던데? 이번 주 내내 몸이 약간 힘이 없어. 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? 어제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제 엊그제 제가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.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기보다는 갑자기 현타가 막 심하게 와서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. 그래서 방송을 엊그제 좀 일찍 끄고 어제는 눈을 떴는데 엊그제보다 더 안 좋은 거야. 몸도 계속 꿉꿉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송 5년 하면서 이제 6년인데 6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쉰 적이 없었거든요. 한 번도 평일에. 진짜 죽을 정도로 아파도 무조건 방송 키고 아팠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땐 억지로 키지 않고 저도 좀 쉴 생각입니다. 잘 쉬는 게 최고의 휴식이. 근데 사실 그냥 누워 잤어요. 계속 쉰 김에 그냥 한 달 정도 쉴까 좀 생각도 했는데 사람들이 몇 개월씩 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. 꾸준히 하다 보니까 딱 갑자기 진짜 약간 한 대 맞은 것처럼 엊그제 방송 중에 딱 느낌이 와가지고 갑자기 또 멘탈이 또 나갔습니다. 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앞으로 더 잦게 나가지 않을까. 잠수만 하지 말아달라. 아 어제는 그냥 전화 핸드폰도 끄고 뭐냐 컴퓨터도 다 끄고 그냥 불 다 끄고서는 그냥 누워있었어요. 원래는 사실 무리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방송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 갈면서 안 하고 시간 여유로울 때 좀 가끔 하고 주말 방송도 작년처럼은 앞으로 사실 못할 것 같고요. 좀 마음을 좀 비우고선 해야 될 것 같아. 네, 좀 편안하게 가끔 이렇게 방송 쉬는 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너무 열심히 달려서 원래 한 10월 이맘때쯤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막 방송 키고 가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. 걱정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. 방송도 좀 쉴 거고 억지로 안 할게요. 저도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억지로 방송 들어오라 소리 안 하니까 다시 좀 정신 차리고 할 때까지는 좀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. 가을 타시는 건가요? 이러는데 아니 가을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모르겠어. 이번에 갑자기 방송 중간에 제가 이랬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그 정신병이 좀 올 것 같아가지고 막 아 심장도 약간 두근두근 거리고 어제 하루 쉬어보니까 알겠더라고. 진짜로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사실 지금도 있어요. 어제 한번 쉬어보니까 아 쉬는 거는 진짜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. 너무 좋던데? 저는 진짜 좋았어요. 어제 안 쉬었으면 아마 또 막 툴툴대고 방송 중에 아니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야 기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약간 일탈을 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? 뭔지 알죠? 일탈 아주 좋았어. 자주 애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. 약간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여러분들한테도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도 좀 좋고 생각보다 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쉴 수도 있겠다라는 감정을 느꼈거든요. 제가 찐텐으로 사실 어제 딱 방송을 안 했을 때는 저희 방송은 사실 그 긍정적인 그런 뭔가 약간 그런 방송이잖아요. 개우기도 그러더라고 저한테 막 되게 막 웃으려고 오늘은 방송인데 항상 오면 즐거운 그런 방송인데 제가 좀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못하면 사실 전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. 아 맞아요. 좀 아까 지쳤다기보다는 진짜 지금 몸에 힘이 없다니까? 그 저도 막 두통이 오더라고요. 솔직히 저는 너무 후련해가지고 이거는 오늘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 심란하실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 저 방송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좀 쉬어보니까 이거는 충동적인 게 아니고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걸로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때랑 비슷해. 약간 지금 느낌이 저도 참아왔던 것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아 좀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건 지금 이후에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전에 유아체육을 그만둘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이거는 제 칭얼대는 게 아니고 하루 쉬어보니까 저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것보다 약간 제가 잠깐 쉬는 게 사실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고. 사실 제가 물론 즐거운 것도 그런 즐거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. 근데 너무 내 행복이 너무 뒤에 있는 것 같더라고. 물론 당연히 뭐 행복을 손에 잡을 순 없지만 그래서 남은 일단 2020년을 한번 잘 보내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거는
제 자신부터 사실 요즘 못 챙기는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서운한 것들도 좀 있고. 근데 사실 그 서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게 진짜 처음이거든요. 이런 것도 좀 처음이고 앞으로 이걸 내가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그런 것도 들고 후회, 제가 원래 하나 선택하면 후회는 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 뭐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. 방송 여태까지 하면서 그래서 저를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올해 한 해 좀 생각하면서 올해 한 해 보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겼던 그런 감정들이어가지고 이거를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방송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럼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방송 아니고도 사실 그런 다른 어떤 거를 해도 이쪽 분야에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냥 혹시나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방송뿐이지만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하더라도 사실 뭐 음악을 놓는 건 아니니까요. 네. 왜냐면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또 이걸 하나 다 잘 넘기고 나서 또 이런 감정이 생길까봐 요즘에 그냥 그래요. 계속 불안하고 제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1년 내내 했거든요. 제가 원래 여태까지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커진 적이 없었어요 사실. 네, 1년 내내 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지금 방송을 쉬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제가 만약에 이제 어제 오늘 느꼈던 제 마음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무작정 쉬었어. 무작정 쉬었는데 한 6시 정도에 눈을 떴어요. 그러니까 방송을 킬 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진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. 느꼈지. 아 내가 진짜 방송을 하기 싫은가 보다 오늘. 그래서 그걸 남기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이 방송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연락 오는 그 연락 오시고 걱정하시면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도 끄고 다 끄고 있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는데 한 8시 반인 거야. 근데 그때는 좀 걱정이 되는 거야. 아 8시 반이네. 나 원래 방송해야 되는데. 근데 한 10시쯤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진짜 너무 편한 거야.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누워서 최근에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나 봐.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았나 봐요. 각자들한테 저한테 오는 애군들 있지. 제가 원래 항상 여러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원래는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분 막 오랜만에 전화 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주변 친구들한테 전화도 오고 어제 이제 홍빠한테도 전화 와서 형 진짜 이상하다 형이 어떻게 휴방을 해? 이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싶다 내가 그랬지.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이제 아니 형도 그런 생각 하는구나. 오빠 지금 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햄버거 피자 가게를 저기 차렸거든. 그래가지고 오빠가 하는 거 그거 나중에 체인이나 받을까. 제가 요즘에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. 기억나시죠? 올 1년 동안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을 거야. 아, 저 이제 앞으로 어떡하죠? 막 제가 방송을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? 라든지 저 요즘 진짜 힘드네요. 제가 요즘에 술집을 할까요? 건물을 살까요?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.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그 방송에 지친 거야. 계속 이제 뭐 한 번씩 뭐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그런 거로 리프레쉬를 했던 것 뿐이지 그냥 이거에 자체에서 내가 지친 거지. 근데 이번에 진짜 거의 처음이었어요. 진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. 방송을 제가 전업해서 하면서 처음이어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모든 분들은 아마 다 놀라셨을 거예요. 그래서 미리 혹시나 나중에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급작스러운 말씀을 드릴 때 알고 계시라고 혹시나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일단 뭐 당장 뭐 방송을 접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도 후회 없어요. 전 정말 여태까지 한 6년 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방송을 접는다고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제가 사실 얼마나 더 할지 모르잖아. 사실 여러분들이랑 내가 얼마나 더 만날지 특히 방송으로는 얼마나 더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뭐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뭐 제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아무튼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느꼈던 건 그거고요.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. 이건 뭐 제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